안녕하세요, 과학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핫초코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는 몸을 데우는데 핫초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달달하기도 하고요. 이 핫초코가 뜨거운 이유는 일반적인 물보다 진동에너지, 물의 분자의 진동에너지가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뜨겁게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에너지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또한 공기들의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종파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LCD에서 발생한 빛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에너지들은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 에너지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에너지라는 개념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약 160년 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쯤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에너지를 힘이라고 불렀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 즉 열의 뜨거운 작용을 칼로릭이라는 개념으로 불렀던 시대로 들어가서 이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출발하려고 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자들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들을 발명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의 힘을 이용해 수레를 돌려 곡식을 찢는 풍차, 물의 낙차를 이용해 수레를 돌려 같은 용도로 이용했던 수차들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들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연의 힘을 이용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용도로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기술자 제임스 와트에 의해 만들어진 열을 이용한 동력장치, 증기기관의 발견에 힘입어 시대는 어느 특정한 힘에서 다른 종류의 힘을 얻어내려는 방법, 즉 힘을 옮기는 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687년 출간된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 이후 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들,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포함하여 화학적 친화력, 전기, 열, 빛, 자기, 그리고 운동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앞서 소개된 아주 특별한 하나의 특별한 원소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화학혁명을 통해 명성을 알린 18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프랑스의 자연철학자 앙투앙 로랑드 라부아지에는 원소의 개념을 확장시킨 자연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물질이 차갑고 뜨거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특별한 하나의 원소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야기했어요. 이 아주 특별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떠한 원소가 물질에 달라붙으면 붙을수록 물질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결국 흐물흐물해진다고 말이에요. 라부아지에는 바로 이 열을 전달하는 원소를 칼로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이 칼로릭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라부아지에는 1790년 세계 최초로 도량형 통일을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로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자연철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진보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세금 징수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두대의 참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 위대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현 공대생들의 최대의 저 라그랑주는 이 머리를 베어버리기에 시간은 일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이 라부아지에 관한 이야기는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화학사 관련 컨텐츠에서 거의 뉴턴급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테니 화학을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라그랑주는 뉴턴이 정립한 최고의 역작 프린키피아를 새로운 측면으로 분석해낸 천재 수학자입니다. 이 라그랑주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곧 업로딩되는 고정역학 파트 4를 기대해주세요. 시대는 계속 흐르게 되고 라부아지의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컬링과 조지프 블랙은 열의 성질의 원인이 되는 가장 기초물질 칼로릭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기존의 광산에서 물을 퍼올리는 용도 정도로 사용되었던 증기 펌프를 대폭 개량하게 된 기술자 제임스 와트에 의해 인류는 전례 없던 엄청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누리게 된 풍요와 그로 인한 인구의 비약적인 상승, 기계 문명의 본격적인 발달.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혁명. 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 기계를 돌리는 방법을 강구하던 시기, 제임스 와트는 열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통해 세계 최초의 외연기관, 증기 동력기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뜨거운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수증기가 실린더를 밀어내며 바깥으로 방출되는 수증기에 의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열은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을 만들어주는 힘, 운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죠. 이렇게 발생된 동력은 그동안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장 생산의 부분적인 자동화는 물론 세계 각지의 원료들을 운반하는 용도로도 탁월하게 사용되었죠. 자연스레 열을 발생시키는 원료에 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석탄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기술자들은 얼마나 적게 연료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 투입한 열 대비 생산되는 일의 양을 늘리는 일, 즉 투자 대비 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몇몇 특이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꿈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아주 약간의 이를 공급하기만 하면 영원히 작동할 수 있는 꿈의 동력기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 단 한 번의 일을 통해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상상은 고대 그리스의 발명가들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며 수차를 돌리는, 그런데 그 수차의 회전이 다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기관을 생각해봅시다. 만약 떨어지는 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차의 동력이 떨어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차는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연구기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응용을 통해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동화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환상의 존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찬 몇몇 발명가와 투자자, 그리고 여러 자연 철학자들은 연구기관을 찾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수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이러한 기관은 막연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처음에 그 기관을 돌리려고 투입한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기관 전체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주류였던 과학계의 통념이 이쪽 힘에서 저쪽 힘으로 넘어가는 사고, 즉 힘의 전환이라는 사고에서 이 연구기관은 크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와중 묵묵히 열기관에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즉 투입한 열 대비 최대 효율을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을까에 관한 궁금증을 집요하게 쫓아간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인류는 열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상기관의 형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관을 우리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기관을 상상해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기술자이자 자연철학자인 사디 카르노입니다. 카르노는 와트의 증기기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증기기관 속에서 라바지에가 말했던 열의 원소, 칼로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카르노는 생각했죠. 증기기관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만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열의 힘으로부터 전환되는 운동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를 통해 카르노는 충분할 정도로 단순하고 보편적인 가상의 열기관을 찾아내 그러한 이상기관을 바탕으로
기관을 디자인하면 기관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을 떠올리게 되며 이러한 생각을 쫓아 이상적인 기관의 형태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르노가 분석한 증기기관 내에서의 칼로릭의 이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로 속의 석탄이 활활 타오르면서 주변의 칼로릭을 쭉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칼로릭은 화로를 통해 물로 이동하면서 물분자 주변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물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칼로릭을 듬뿍 지닌 물, 수증기는 실린더 안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 기관을 반바퀴 회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서서히 칼로릭을 잃게 된 수증기는 다시 물로 응결되면서 뿌연 안개의 형태로 기관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운동력이 다시 기관을 반바퀴 회전시키게 됩니다. 카르노는 위와 같이 증기기관이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본질적인 원리가 바로 칼로릭의 이동 때문이며 증기는 칼로릭을 운반하는 캐리어, 운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카르노는 이렇게 운반되며 이를 수행하는 칼로릭은 결코 소모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열의 힘을 운동력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지니고 있는 칼로릭의 운동, 이것이 바로 카르노 기관의 원리인 것입니다. 최저한의 비용을 통해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낸다. 사실 이러한 발상은 기술자의 사명으로서의 영향도 있지만 카르노의 공화주의적 정치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학적 지식이 민중의 풍요와 번영을 일궈낼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카르노는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원대한 목표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 잊혀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발표된 지 약 25년 뒤 과학계에 전례 없던 힘의 변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되면서 드디어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볼타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의 힘, 전류의 힘이 나침반을 움직이는 현상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면서 전기의 힘이 자기의 힘으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는 전류를 돌돌 말아서 스크류를 만든 뒤 전류를 발생시키면 마치 자석과 같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전류의 힘으로 자석의 힘을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지고 있는 앙페르의 법칙으로 불리는 전류의 자기적 현상이죠. 오른손에 척 들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며 감아들어가는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또는 내 손가락이 전류의 흐름이며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이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전자기학의 내용을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또한 영국의 실험 물리학에 꽃을 피운 자연철학자 마이클 페러데이는 자석의 자기력과 전류의 전기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두 힘의 반발에 의해 동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즉 전기와 자기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되면서 그동안 열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 알았던 동력의 획득이 전기학과 자기학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발견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열만이 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산업혁명의 과학을 넘어 이제 시대는 전기의 힘과 자기의 힘 또한 운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후대에 나타나게 될 천재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대를 이루고 있는 전기 문명의 포문을 여는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제목에 담긴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시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로 힘, 현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는 에너지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운동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는 무언가를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즉 일을 만들어주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힘의 전환이라는 과거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하나의 힘이 다른 힘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힘은 이쪽 힘에서 저쪽 힘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전환 과정에서 소모되어 버려서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걸까요? 연력학 파트 1에서는 바로 힘의 전환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던 3명의 과학자 줄, 마이어, 헬리볼츠의 이야기와 그들이 발견해낸 대발견인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놀라운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였습니다. 과학후기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에피소드 역시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시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연구소는 독일 연방 물리기술원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하게도 KBS 다큐팀과 함께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 단위계가 어떻게 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CGPM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과학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웃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에 투입한 힘의 양과 방출되는 힘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컵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컵 안에는 이렇게 생긴 분자 모형들이 들어있어요. 대략 한 22개쯤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분자를 책상에다 쏟아볼게요.